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집에서 쉬는 날이라 요 솔방울 삼형제를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정동진 저기 부채길에서 솔방울을 제가 주워 왔는데 거기에 씨앗이 들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씨앗을 제가 물에다가 이렇게 촉을 틔워서 발화를 시켜서 제가 요 솔방울에다가 끼워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지금 얘네들은 수선실에서 겨울을 났어요. 그래서 저기 히터 바람에 애들이 상태가 좀 이런데 제가 이제 집에다가 여기 바깥에다 내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새싹이 이렇게 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는 집에서 자란 거라 이렇게 씩씩해요. 아주 소나무 티가 이제 딱 납니다. 얘네들이 지금. 근데 얘네들은 진짜 가게에서 손님들이 신기하다고 엄청 사랑받은 애들인데 보면 얘가 더 사랑받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가 지금 영양을 줄 거예요. 계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을 제가 믹서기다 갈아가지고 여기다 조금씩 이제 올려줄 겁니다, 얘네들한테. 너무 신기하죠? 소나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조그만 화분에다가 내가 심었다가 작년에 이렇게 제가 조금 큰 데로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바나나 가루하고 계란 껍질 이렇게 갈은 거거든요. 이제 얘네들을 요것을 갖다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한 숟갈씩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나놓으면, 올여름만 지나면 아마 이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계란 껍질하고, 바나나 껍질 갈은 걸 제가 이렇게 줍니다, 얘네들한테. 근데 지금 우리 손님들이 소나무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이 상태 안 좋은 애들은 집에서 지금 올여름을 날 것이고 얘는 가게로 지금 데리고 나갈 겁니다.